바둑 뜨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목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경기만을 각 팀들이 남겨놓게 되면서 이 순위 다툼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11라운드 1경기에서 경기 SG 골프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로 오르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을 했죠. 네, 오늘은 11라운드 2경기 포항 포스코 캠틱과 경기 호방 건설의 대결인데요. 먼저 지난 경기까지의 순위표와 이어서 두 팀의 대진표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포항 포스코 캠테. 팀 전적 면에서는 서울 부강탁스와 같은데요. 개인 승수에서 밀리게 되면서 현재 네. 2위에 랭크되었죠. 부강탁스가 워낙 무시무시하게 승수를 챙겨나서요. 네. 포스코 캠텍이 오늘 승리하게 된다면 우선은 9승 2패로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오늘 또 한 팀, 경기 호방 건설의 대결인데요. 현재 5위이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입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두고 또 SG 골프의 이제 성적을 봐야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11라운드 2경기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1국 장고 대국은 김은성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박지현 선수가 5승 2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고요. 2국 속기 대국은 경기 호방 건설의 김윤영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사실 뭐 팀의 이 주전들이지만 뭐 일지우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묵직한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3국 속기 대국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선수와 경기 호방 건설의 권주리 선수가 첫 대결로 만나게 됐어요. 네, 김채영 선수 최근에 아주 컨디션이 좋죠. 네, 이 1위 탈환을 목표로 하는 포항 포스코 캠텍도 이번 경기 참 중요하겠지만요. 역시 경기 호방 건설 현재 5위이기 때문에 참 네. 이 1승이 참 중요할 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라운드가 거의 매번 승부판의 느낌이 날 거고요. 네. 승리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제 다른 팀의 결과도 봐야 되지만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매 라운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경기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경기 호방 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오늘 심판 유재영 프로고요. 1국 장고 대국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은선 선수와 경기 호방 건설의 박지현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3승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얼마 전에 벌어졌던 여자 바둑 리그 그 통합 라운드에서 김은선 선수가 반집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네. 그 때문에 김은선 선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 승리가 좀 네,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2국 네. 속기 대국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와 경기 호방 건설의 김윤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이 대결은 또 조혜연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4승 2패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팀의 2주전들이지만 뭐 1주전으로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김윤영 선수는 작년 여자바둑리그에서는 1주전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묵직한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현재 두 선수가 또 거두고 있는 성적은 팀으로 치면 거의 주장격의 성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선수가 현재 7승 2패, 김윤영 선수가 6승 4패를 거둬주고 있거든요. 네. 포스코 캠텍이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 팀 성적과 또 팀 승수 이 정도 성적이면 뭐 당연히 1등, 1위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 부강탁스라는 또 어마어마한 네, 강팀이 있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개인 승수에서 2승 차이가 나면서 네.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번 라운드에는 양 팀 모두 외국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왕전싱 선수도 이번에는 나오질 않았고요. 네, 경기 후반 건설은 쉐이민 선수를 또 보유하고 있죠. 네. 이 외국인 선수들도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 외국인 선수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등판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이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뭐 외국인 선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좋지만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참 중요하죠. 네, 두 선수가 초반을 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고 보니까 조현 선수는 단 한 대결도 장고 대국에 출전한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조혜연 선수의 이 기풍이나 바둑 스타일로 보면 사실 장고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좀 바둑이 급전보다는 그래도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또 힘을 내고요.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장고와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한 시간짜리 바둑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김채영 선수가 포스코 캠텍에서는 장고를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10판의 대국 중에 6번을 장고 대국을 출전했으니까요. 네. 자, 김윤영 선수는 뭔가 오늘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네요. 포석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칸 고침이 많이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이 초에 몇 번 등장을 했고요. 오늘 응시배 이 낮에 응시배 대국에서도 네. 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 기보를 좀 보고 그래 이 포석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또 실전에 네. 들어가네요. 지금 이 구침은 뭐 역시 장단점이 있죠. 나리자 구침이 확실히 이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이것은 변 쪽 중앙 쪽으로 뻗어 나갈 때 좀 더 발전성이 있고요. 또 벌렸을 때라든지 또는 모양을 펼칠 때 낮게 있는 것보다는 높게 있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양날개가 펼쳐졌을 때 네. 낮게 굳혀져 있으면 이 백의 절호에 지금 이 돌이 없을 때요. 절호에 삭감수 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오늘 바둑은 두텁게 그리고 모양 위주로 두겠다라는 김윤영 선수의 작전이 엿보이고요. 백은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가장 쉽게 이런 곳을 벌릴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굳히는 것도 천천히 두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뭐 화기 쪽을 걸친다거나 갈라친다거나 어떻게 네. 두어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오늘 낮에 펼쳐진 응시배에서는 어떤 진행이 나왔나요? 이런 뭐 이렇게 둔 바둑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쪽 걸쳐가고 이 응시배 대국이 워낙 기보가 많아서 지금 누가 둔 바둑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이렇게 둔 바둑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아 조현 선수도 그 대국을 한번 봤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수를 사실 처음 유행시켰다고 할까 큰 시합에서 들고 나왔던 이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이 2005년 농심배에서 이 포석으로 연승을 많이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쪽으로 다가온 다음에 하변 쪽으로 벌려가고 다음에 이런 곳을 짚어가는 것이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포석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조혜연 선수는 높게 갑니다. 높게 가는 것은 변을 벌리는 것에 있어서는 낮은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쪽을 다가갔을 때 좀 모양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장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변을 키워가는 것 또는 좌하기를 걸쳐가는 수, 이쪽을 걸쳐가는 수. 제가 듣기로는 오늘 김윤영 선수 생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생일날 대국을 하면
좀 기분이 색다르죠. 뭐 이기면은 생일 선물 두 배로 받는 느낌인데 뭐 아, 지면은 글쎄요. 지면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생일인가라고 할 정도로. 네. 생일날 바둑 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 네, 이기면 확실히 더 뭐 두 배 기분이 좋죠. 네, 이번에도 김혜림 선수가 결혼식 당일날 바둑을 또 두더니 그렇죠. 김유영 선수는 생일날 또 오늘 대국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선택에서 김유영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높게 다가간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 지금은 큰 자리 귀를 걸쳐갑니다. 백이 다가갔을 때 낮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뭔가 고저장단이 맞고 모양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 백의 의도고요. 여기를 낮게 벌리고 또 낮게 벌렸을 때는 예를 들면 흙이 모양을 키워갈 때 이 화점에 있는 이돌이 없을 때 네. 어깨 짚고 붙여서 계속 중앙 쪽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높게 두면서 흙이 눌러갈 수 있는 흙이 중앙 작전을 펼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의 선택은 좌귀 걸침이었고요. 조혜연 선수는 제가 좀 조혜연 선수 바둑을 중계를 비교적 자주 한 것 같아요. 조혜연 선수 대국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바둑이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행마 자체가 상당히 좀 정갈하다고 할까요? 돌이 잘 정돈되고 네. 무리를 한다든지 뭐 심하게 좀 뭐 전투를 걸어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두텁게 또 안정적으로 판을 짜나가면서 보시면 이 바둑 그 돌들의 형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간결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선 두텁고 좀 모양 좋은 수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조혜연 선수의 바둑을 보면요. 조혜연 선수의 바둑을 여러 판 봤지만 이 돌들이 10개 모양이 형성이 돼서 뭐 심하게 쫓긴다거나 이런 적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바둑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렇게 두텁게 두었던 수들이 느린 수들이 되어서 약간 그 뭐 좀 집부족이 된다든지 잘 안 풀릴 때는요. 하지만 돌이 얇아서 고생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여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흑과 백 선택하라고 하면 장혜영 캐스터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이른가요? 네. 조금 이른 느낌이 있지만 저는 흑이요. 흑이요. 네. 이유를. 이유를. 네. 일단은 우상귀 쪽 귀가 굳혀져 있고. 네. 좌변에 네. 또. 좌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사실 좌변 이 흙이 걸치고 여기까지 걸치고 눈목잔대까지는 많이 두어지는 흙의 수법이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흙이 뭐 여기가 화점일 경우도 있고 이제 백이 그 이후에 우변 쪽으로 돌이 가는 그런 바둑이 많은데 네. 지금 이 바둑을 보시면 이 굳힘과 이 백의 벌림이 교환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둘 다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흙의 굳힘이 지금 백의 벌림보다는 좋은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를 좀 나눠서 이 먼저 흙이 굳히지 않고 이쪽 정석 선택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당연히 백은 이 벌린 수로 걸쳐가겠죠. 이렇게나 이렇게 걸쳐갔겠죠. 근데 그러겠네요. 여기서 백이 걸쳐가지 않고 여기를 두고 흙이 굳힌 형태와 똑같아졌기 때문에 네.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여기까지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뭔가 그래도 흙이 좀 조금이나마 득을 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붙인 수
수가 어땠을지 또는 걸쳤을 때 다 고분고분 받아주었던 수가 좀 변화를 구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셨습니다. 그렇나요? 네. 막 땀이 나네요. 제가 수시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네. 자, 갈라쳐 갑니다. 갈라쳐 왔을 때 참 어느 쪽으로 받아가야 네, 할지도 어려운데요. 지금도 어렵네요. 양쪽 모두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제 우하기에서 선수를 잡는다면 여기까지 벌릴 수 있다면 흙이 좁지만 양날개를 펼친 형태라서 괜찮은데 여기서 아마 백도 흙에게 선수를 내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받으면 이쪽을 지키기보다는 여기가 워낙 쌍방간에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흙은 뭐 이쪽을 다가서고 네. 뭐 이렇게 벌리는 것도 일책이고요. 아니면 뭐 좁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좁게 두고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것은 백을 압박하는 의미는 있지만 뭐 흙의 귀도 좀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두기는 약간 싫고요. 네, 여기까지만 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도를 나중에 바짝 가서 압박할 생각이 있다면 바짝 가는 게 맞는데요. 네. 그리고 만약 하변 쪽에 모양이 있어서 눌러가는 수가 이제 호처가 됐을 때는 이게 맞는데 지금은 멀리 있지만 백돌이 여기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변 쪽에 모양을 펼친다거나 중앙 바둑을 둘 이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김윤영 선수도 이렇게 두고 벌려서 불만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바짝 가는 것보다는 논목자가 괜찮아 보이네요. 조혜연 선수도 사실 지금은 보통은 벌려가는 게 일감인데 이제 왠지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당한 기분이죠.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흙이 여기를 둘 때는 백이 두 칸 벌리길 기대하고 여기를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상대의 의도가 보이니까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좀 비틀어서 둔다든지 상대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 벌리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고 다시 뛰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안정을 취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칸이 가장 무난하고요. 네. 조금 이제 변칙적으로 비틀어서 둔다면 이런 것 붙여서 응수를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두고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연 선수의 대국 스타일이라면 어떤 수가 있나요? 네, 역시 좀 네 무난하고 네. 네 이렇게 초반부터 비틀어간다거나 뭐 변화를 먼저 구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깔끔하고 모양 좋게 두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쉽게 두었고 이제는 뭐 우하 쪽으로 돌이 오겠죠. 우하 그리고 여기 이제 귀를 지키는 수가 큰데요. 지금은 우하 쪽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걸쳐가네요. 네. 오늘 바둑 보석은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90년대에 한창 두어지 유행하던 뭐 그런 최근 포석들은 이한수한수 치열해지고 또 새로운 수법이 나오면서 이제 잘 등장하지 않는 변화들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오늘 바둑은 서로 평온하게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뭐 90년대에 두어진 바둑처럼 약간 복고풍의 느낌이 좀 나네요. 약간 정석적인 포석 진행이라고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 한쪽에서 뭔가 변화를 구해서 비틀어가고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그래 이렇게 천천히 두어 나가자라고 뜻을 맞춘 것처럼 네, 두 선수 모두 무난하게 평온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현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2구 속기대국이 이제 초반 포석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 후반 건설팀의 이다혜 감독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이 중요한 경기에서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4라운드에서 포스코 캠텍 팀을 만났을 때 대진과 같더라고요. 이제 1국에 박재원 선수가 나와갖고 2국에 뭐 김영 선수, 3국에 권주리 선수. 이거 뭐 의도된 포진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계획적인 포진인가요? 사실 이번에 박지현 선수가 성적이 조금 기대보다는 못한데 이번 대국에 이기면 또 흐름 탈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김 선수도 지난 라운드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대진을 짰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셰이미 선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좀, 뭐, 바빠서 또 다른 시합이 있어서 나오지 않은 건가요? 사실 셰이미 선수가 일본 자국 내에서 굉장히 바빠서 네. 다른 시합 때못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 호방 건설팀 모든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제 뭐 중위권 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느냐. 1라운드, 1라운드가 중요한데 팀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후반 건설팀 사훈이 인하 단결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네. 저희 팀 성적은 뭐 상위권 아니지만 단결 하나만큼은 1등인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처음에 8등 시작했는데 그래도 점진적 발전을 해서 아, 네. 5위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선수들에게 잘했다고 하고 싶고요. 네. 남은 경기 이긴다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화이팅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 팀이 앞으로 남은 판, 네판다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확률적으로 보자면 힘들겠지만 선수들이 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 내에서 지금 컨디션이 제일 좀 괜찮다, 좋다고 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요? 감독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김유현 선수가 오늘 생일인데요. 네. 아까 저녁 먹는 걸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막내 권주 선수가 처음에는 연패를 하면서 상당히 표정도 그렇고, 네, 슬픈 나날 보내는데, 네. 최근에는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녁에 2인분 먹었거든요. 네, 꼭밥 먹은 값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감독의 입장으로 있습니다.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과식을 해주셨을 네. 텐데요. 네. 감독으로서 이제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오늘 대국 한마디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가지고. 소방관설 화이팅!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후반 건설의 이다혜 감독이었습니다. 이 팀원들을 아끼는 네, 마음이 정말 절절히 인터뷰 내내 묻어나네요. 네. 나오죠. 네, 오늘 또 김윤영 선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2016 MB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경기 호방건설이 만났습니다. 11라운드 이 경기 석기 대국에서 조현 선수와 김유령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현 선수 초기 1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성적 9승 5패, 올해는 7승 2패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조혜연 선수고요. 네, 성적이 뭐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이고요. 김윤영 선수도 작년보다는 향상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팀의 일주전을 맡다 보니까 약간 실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자신의 본연의 실력,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사실 평온하게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잠시 갔다 왔더니 바둑이 심상치가 않아졌습니다. 그게 이곳을 붙이고 이제 젖혀서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죠. 그리고서 이제 밀고 젖히니까 여기를 붙였어요. 조혜연 선수가. 이게 제가 알던 조혜연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도 나왔지만 이 단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의 모양을 받아준다면 단수치고 나오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김윤영 선수도 기세로 중앙으로 힘차게 늘었고 단수친 장면입니다. 백의 의도는 뭐 좌변 쪽을 폭파해서 살아나가면 좌변 흑진영을 깼다라는 것이고요. 흑은 흑대로 중앙을 이렇게 늘어둔 자세가 상당히 힘차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중에 여기를 끊어잡게 되면 백은 또 급소가 남게 되고 또 꼭 끈을 잡지 않더라도 이런 곳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지금의 이곳에서의 전투가 첫 번째 이바둑의 승부처라면 승부처고요. 흑은 여기서는 이제 좀 당하더라도 네. 상변 쪽, 좌상 쪽 백을 어떻게 괴롭힐지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을 먼저 이제 네 좌변을 먼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좌변 흑집을 깬 다음에 이 열분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지금 관건이 됐습니다. 조현 선수가 진짜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초반 포석이 좀 당했었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잘못 둔 수, 문제 수라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짜였다라고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수보다는 약간 더 적극적인 수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또 단수 치게 되면서 한 차례 네. 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 좌변 모양만 놓고 보면 이 백에 붙인 수와 저치고 단수 친 자세가 좋아서 좌변만 놓고 보면 백이 득점을 올렸는데 역시 문제는 이 좌변에 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상변 쪽을 흑이 공략해 갔을 때 백이 잘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행마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있는 것이 무난하긴 한데 약간 무거운 느낌이고요. 조금 더 가볍게 둔다면 이런 곳을 두고 뭐 밀어 올리는 것도 자세는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 동행을 하면서 행마하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그 수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네. 이 수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수거든요. 이렇게 두어도 이 좌변에 있는 이 석점이 한 수에 제압이 안 된다는 거죠. 끊어도 다시 움직이는 맛이 남아있고 이쪽으로 끊어도 단수 쳐서 움직이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법입니다. 지금 조현 선수의 이 수는 딱 봤을 때 멋지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바로 끌고 나오는 것은 좀 직접적인 느낌이 든다면 네.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전투를 걸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상당히 세련된 이 행마입니다. 이곳에서의 흑의 응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김민영 선수도 다음 행마를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초기 1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눈목자 관수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흑이 이제 같이
백이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때 흑이 여기나 여기에 돌이 오게 되면 기존에 벌렸던 이 백돌 그리고 하변 쪽 백 모양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서 이 돌마저 나중에 다시 살릴 수가 있다면 점점 발전 가능성은 커지는 거고요. 네.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흑도 좀 한 수 쉽지 않네요. 다음 수 가장 쉽게 둔다면 뭐 이런 정도인데 김윤영 선수도 쉽게 돌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에 좀 의표를 찔렀다고 볼 수도 있고요. 흑이 말 그대로 여기 어디를 둬야 될지 지금 잘 감을 못 잡게 만드는 수죠. 약해 보이지만 또 언제든지 가볍게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끊어갔다가는 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정말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잡자니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돌이 살아나가면 또 이 돌이 이 흑석점이 또 신경 쓰이니까요. 조혜연 선수의 지금 둔 한 수는 상당히 좋은 작전이고 세련된 수법이네요. 네, 지금 한 수, 이 수가 물론 시간이 많고 또 주어진 생각 시간이 많다면 다른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서는 이 수가 저도 딱 먼저 떠올랐고 가장 무난한 수 같아요. 이 다음 조혜연 선수의 작전이 궁금합니다. 뭐 이 수는 괜찮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전의 연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변도 한 수를 지금은 조혜연 선수 더 과감한 작전이네요. 밀어갔다는 건 확실히 하변 쪽은 네.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거든요. 중앙 쪽, 하변에서부터 중앙을 상당히 중시를 하면서 경영을 하겠다는 느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석점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책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요. 잘 떠오르는 수법은 아닌데 김민영 선수는 지금 이수로 좌변 석점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맛이 나쁘거든요. 이으면 지금 어디를 두겠다는 걸까요? 이수의 기세로 본다면 꽉 네. 막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맛이 나빠서 흑도 자신이 없어요. 치받아 간다면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흑의 입장에서 지금은 가만히 뭐 뛰거나 늘거나 둘 중 하나로 봤는데 김윤영 선수가 네 지금 바로 움직이죠. 약간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밀어서 하는 싸움이 힘들다면 연결 네 이쪽으로 뿐인가요? 물러서야 되는데 네 물러서네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의 형태 자체가 흑이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이 이은 형태에서 뭐 씌워간다든지 다른 곳에 호구를 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를 민 형태랑 같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를 두고 늘어간 수는 약간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백은 이렇게 나오겠죠. 김윤영 선수의 작전은 백을 조혜연 선수가 여기를 밀어오는 것을 보고 네. 아이돌을 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고 뭐 중앙을 쌓아간다든지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버리지 못하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김윤영 선수의 작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변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상변의 백 약한 돌도 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흑의 작전을 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릴 수 없게 돌을 좀 뭉치게 만드는 네. 수법이군요. 이 흑의 모양도 우선 이 좀 세련된 정상적인 이 향칸띠보다는 약간 둔탁해 보이지만 김윤영 선수는 그렇게 해서라도 버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전투로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흙이 얻어내지 못하면 백은 이미 이수와 이수를 얻어냈거든요. 하변 쪽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올랐고 계속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흙이 그냥 작게 여기를 잡는 것보다는 크게 우선을 살려주더라도 크게 쫓아서 뭔가 더 큰 득점을 노리자라는 것이 김윤영 선수의 작전입니다. 네, 조현 선수도 탈출을 해가는데요. 네, 오늘 바둑을 보면 이것이 이제 조현 선수의 의도인지 아니면 이수로 인한 약간 흐름이긴 하지만 조현 선수가 이렇게 돌이 열버져서 쫓긴 적이 별로 없다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네, 일찌감치 좀 쫓기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득을 보고 득을 본 만큼 쫓기고 있는데 자 김윤영 선수가 얼마만큼 조현 선수의 약한 돌을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을지. 일단은 밀어가는 수고요. 흙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은요. 뭐 백이 지금 약한 돌, 양쪽에 약한 돌이 있지만 우선은 뭐 쉽게 살려줘서는 흙의 실패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격을 잘 해야 되겠고 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흙은 여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백이 호시탐탐 아마 노릴 겁니다. 이렇게 찌르고 나오면 양쪽이 차단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흙이 백이 이 수습 과정에서 이 약점을 네. 통해서 약점을 노리면서 이 돌들을 이제 수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생연우 살타라는 격언대로 우선 자신의 약점도 잘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수단이 네. 그런 거죠? 약간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고 최근에 알파고의 한 수로 잘 네, 알파고의 수로 많이 두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백이 이을 것인지 이쪽으로 막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수의 교환만으로는 아직 여기 약점을 보강하지는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있게 되면 이제 민우수가 절대 선수로 듣고 있죠. 다음 젖히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싫다면 백은 이제 이쪽으로 막는 수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어서 받아갔고요. 네, 단단하게 받았고 이제 미는 수를 선수로 하면 이 약점은 흙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다만 이 하변은 완벽하게 두터워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백이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확정가를 마련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술 더 떴네요. 네, 한술이 아니라 한 세술은 떴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수는 조금 끊어가면 어떨까요? 지금 이 김윤영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끊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끊는 수를 두어서 이 한 점을 희생하지만 뭐 이런 데 호구친다든지 했을 때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 쪽이 힘이 다르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이쪽으로 나오면 흙의 형태가 좋지 않거든요. 계속 끊기는 맛은 남아있고요. 네. 여기 끊기는 맛, 여기 끊기는 맛. 그렇죠. 김윤영 선수의 의도는 이렇게 끊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조현 선수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꼬부리겠죠. 이랬을 때 흙의 형태가 상당히 열버졌어요. 네, 김윤영 선수와 조현 선수, 이 속기 대국과 동시에 시작됐던 김은선 선수와 박재훈 선수의 장고 대국도 포석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초반 흐름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국이죠. 박재훈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국은 우상기 쪽에서부터 지금 좀 돌들이 얽혀서 전투가 네.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네, 백
박지현 선수가 네 그쪽을 움직이면서 서로 좀 해결되지 않은 돌들이 많이 있죠.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요. 여기를 움직이면서 흑은 이 상변 두 칸 벌려져 있는 돌 그리고 이 돌이 아직 미생이고 백은 이 돌이 움직여 나오면 우선은 흑을 가를 수 있다. 양쪽으로 가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백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흑이 이렇게 젖혀서 지금 바로 젖히네요. 네.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김은선 선수는 바로 노려가네요. 네, 서로 약점이 좀 있는 돌들인데요. 네. 김은선 선수가 먼저 노려가게 됐고요. 네, 이 대국은 좀 심상치 않네요.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대난전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난전도 아니고 대난전이요. 네, 대난전, 초난전. 네. 이으면 김은선 선수가 여기 한 점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둔 건 아닐 거거든요. 뿌리째 여기를 끊겠다는 뜻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백도 지금 해결해야 될 돌들이 두 개가 생겼죠. 흑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치열한 난전, 백병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장고대국 심상치 않습니다. 네. 김예영 선수가 결국은 연결을 해뒀네요. 네,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모양이 우선 하변 쪽도 약간 손해본 느낌이고 흑돌 탄력도 많이 없어졌어요. 흑도 지금 이제는 쫓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뭐 곰마가 동행하는 느낌처럼 돼버렸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변에서의 이 여덟, 접전에서는 백이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지금 백이 등수도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이쪽을 받아준다면 확실히 차단도 되어 있고 네. 또 유사시에는 막아서 이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막아서 한 집을 내는 수 지금은 손을 빼도 이미 한 집이 나있네요. 이 눈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도 막아서 느는 수가 유사시에는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탄력을 갖췄고 흑의 탄력은 지금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모양이 진행되는 바람에 흑이 탄력을 많이 잃었어요. 흑도 지금 안형이 확실치 않잖아요. 안형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역시 조금 지나쳤던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앞에 진행해서 본다면 이 작전이 이제 김윤영 선수의 작전을 이해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실전처럼 진행이 돼서는 흑의 작전은 좀 실패로 보입니다. 네, 결국 흑돌이 백돌과 같이 몰리게 됐어요. 네. 흑의 의도는 원래는 백을 강하게 몰아쳐서 상병까지 전장을 이끌고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제 그쪽으로 가네요. 여기를 이제 고분고분 받다가는 백이 상병까지 지켜버리면 또는 백이 먼저 행마를 하게 되면 먼저 공격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상변 쪽을 건드려 갑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동행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흑이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 뭐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거죠. 네. 백이 먼저 득을 받는데 여기 싸움도 대등한 뭐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흑은 불만인 거죠. 장고대국은 이제 김은선 선수가 끊어가면서 네.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가득은 뭐 네, 쉽게 그냥 개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돌들과 돌들이 얽혀서 아주 난해한 전투 바둑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여자 기사들 가운데서 가장 낙관파 기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박지현 선수 같거든요.
박지현 선수요? 네, 네. 박지현 선수가 이제 박지현 선수가 국가대표팀 훈련을 할 때 뭐 여러 판 또 복귀도 같이 하고 연구를 같이 해보면 항상 이 좋은 쪽으로 자신이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리해도 그래 별로 불리하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 뭐 제가 안 나쁜 거 아닌가요? 이 멘트를 많이 해요. 이거 흙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백도 안 나쁜 거 아닌가요? 백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형세 판단을 하더라고요. 평소 성격도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판을 보는 시선과 반영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평소에 낙관적인 사람이 이제 바둑 형세를 볼 때도 좀 이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제일 정확한 것은 형세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뭐 알파고가 아닌 이상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쵸. 같은 국면이더라도 이 흑백 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두터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갈리는데 박지현 선수는 이 형세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기사들을 보면 좀 오히려 비관적으로 이 비관파들이 낙관파보다는 많은 것 같고요. 여자 기사들은 어떤가요? 여자 기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남자 기사들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성별과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자료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기사들은 좀 비관파 쪽이 많고 지금 조현 선수가 코브려 나온 건 끊어가겠다는 뜻인가요? 이 대국도 초반에 그 평온한 흐름은 온데간데없고 네 어지럽네요. 네 벌써 포석 진행은 잊혀진 것 같아요. 네. 조현 선수가 끊어가게 되면서 한 번 더 이 속기 되고 이 변화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현 선수와 경기 후반 건설의 김윤영 선수의 대국 이 초반 흐름과는 다르게 난전이 시작됐죠. 네. 지금 뭐 장고 대국도 그렇지만 이 대국은 본격적인 중반전이고 돌과 돌들이 얽혀서 상당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여다본 수에 인해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조현 선수가 그냥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했어요. 나와 끊었고 이렇게 되면 우선 좌상기 쪽 백은 상당히 약해지지만 조현 선수 생각은 지금 이 돌 전체가 아직 이 흑돌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본다면 한 집도 없지 않느냐. 여기를 백이 씌워가게 되면 이 돌 전체가 위생이다. 공격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네. 여기도 그냥 잡힌다면은 사실 피해가 크겠지만요. 뭐 최소한 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현 선수는 지금은 좌상기 데미지를 입어도 나머지 부분에서 또 공격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어갑니다. 거기를 두었을 때 이제 흑의 행마가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좌상기만 놓고 보면 다 잡힌 건 아니지만 백의 피해가 막심한데 네. 지금 이 큰 대마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붙인 수로 인해서 흑돌의 안형이 스스로 안형을 없앤 거거든요. 이 교환들에 의해서
흑돌이 여기 밀어져 있었으면 여기에도 안녕이 있고 뭐 이쪽에서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그래도 탄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집도 없잖아요. 여기 후수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입장이 되었을 때 더 좀 넓게 더 괴롭게 쫓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일단은 나릴자 행마를 해 가는데요. 네, 이대국도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네요. 아까는 조현 선수가 열분 돌 그리고 열분 곳이 있어서 이 수습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또 반대로 흑이 이쪽 백을 좌상기 쪽 백을 많이 여기서 득을 보고 잡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제는 흑돌이 곤마가 되면서 백이 떵떵거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흑의 행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백진이란 말이에요. 백진형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백의 빈틈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빈틈이랄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가 약간 선수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저 칠 수 있는 것도 모양으로만 보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흑이 여기 붙이는 수가 흑의 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흑이 저 친 수에 대해서 백이 여기를 끊는다라고 네. 한다면 이쪽을 붙여서 물어봅니다. 이 한 점이 다시 살아나온 수가 있죠. 맞게 되면 이렇게 두어서 이것은 백도 피곤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수, 이 전체 백도 미생이니까요. 30초. 그렇다면 이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 저쳐둔 수로 인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조현우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호구를 쳐서 이제는 이 붙이는 수가 당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도 흑이 막는 게 된다면 두텁습니다. 지금 두터운 모양일 뿐더러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 수가 늡니까? 뭐 늘어서도 탈출은 가능하다 이야기네요. 백이 못 끊어가나요? 지금 나중에 이렇게 따서 패맛은 남아있어요. 흑에게는 상당히 부담이긴 하지만 네. 당장은 백이 여기를 끊어서 봉쇄하는 것은 뚫고 나오는 자세가 좋다는 거죠. 백이 끊어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김윤영 선수는 안에서 모양을 뭐 정비해서 쌈짓뜨고 사느니 지금은 패맛이 남아있더라도 바깥으로 우선 나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노려가는 조혜연 선수입니다. 포항 포스코캠텍과 경기 호방건설의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11라운드 2경기 경기 호방건설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대결 일국 장고대구 김우선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박지현 선수 지난해 성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10승 5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 시즌은 아직은 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제 좋았을 때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김수 선수 지난해 1승 8패, 올해 2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고대국 내용 역시 속기대국만큼이나 난전이었는데요. 네, 지금 김은선 선수가 약간 이 작전 수정이라고 할지 여기를 끊어두고 바로 이도를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부터 밀어가서 좀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백의 행마를 보는 거죠. 만약에 백이 뭐 이런 곳으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한다면 이제 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넘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강하게 늘어서 1점 분수타를 외치면 이건 정말 전쟁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임시 처리를 해두고 못 넘어가게 처리를 해두고 네. 움직여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여서 그야말로 한 돌들 네다섯 개가 얽혀서 계속 중앙 쪽으로 이제 얽혀 나오는 대난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박지현 선수의 다음 한 수에 이 바둑 좀 흐름이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기세라면 우선 여기 늘어서 전투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관전하는 입장에서도 여기 늘어서 두는 걸 보고 싶네요. 아 그렇게요. 의미는 비슷한 거 의미는 아닌가요? 비슷한데 이 수는 모양은 좋지 않은데 박지현 선수는 이제 느는 수보다는 이렇게 두는 수가 모양은 이렇게 두어서 이제 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박지현 선수도 노리는 것이 여기를 치중을 다음에 가게 되면 유명한 맥점이죠. 붙이는 맥으로 인해서 흙도 사는 공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 돌도 지금 목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미생마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아. 하나, 흙돌, 백돌, 흙돌, 백돌. 이것까지 움직이면 한 다섯 개의 미생마가 서로 얽혀서 정말 초난전, 대난전이 될 것 같아요. 느는 수보다 더 무서운 네, 무서운 수죠. 사실 느는 것이 모양도 깔끔하고 뭔가 힘차 보이지만 네. 이 수는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두고 보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좀만 돌들이 쌓이고 백이 두터워지는 순간 여기 치중 가면 흙도 곰마예요. 무서운 한 수입니다. 이제는 김선 선수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중앙으로 서로 행마에 나오는 한 수 한 수가 벼랑 끝 싸움이 될 정도로 치열한 이 전투가 일어날 것 같고요. 장고 대국보다 더 치열한 김민현 네.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속기 대국. 오늘 두 판 모두 내용 재밌네요. 네. 네, 초반부터 불꽃 튀는 싸움입니다. 역시 이런 대결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더 재밌죠. 네, 훨씬 재밌죠. 김윤영 선수 초읽기 2회 남아있고요. 조혜연 선수는 3회가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선수가 이 좌변 흑돌에 대해서 패맛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바깥쪽을 젖혀서 계속 봉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패가 우선은 흑에게 부담이고요. 여기로 이제 흙이 계속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의 진영 쪽으로 돌이 흘러가다 보니까 탈출을 하더라도 또다시 백진영이거든요. 적진을 뚫고 탈출을 해도 아직도 백의 경계선을 못 벗어나니까 그게 좀 괴롭습니다. 뭔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찌른 것은 자, 이쪽으로 늘어서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서 모양을 잡겠다. 중앙 쪽 힘은 더 받게 되니까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백이 이렇게 꽉 이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나중에 뭐 사는 과정에서 이런 곳에 돌이 오면 이쪽 패맛도 자연스럽게 보강이 가능하니까 그냥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 찌르고 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기까지는 흙이 교환을 시킬 수 있지만 그 다음 행마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최대의 승부처네요. 흙도 이 돌만 살려내면 이 돌만 큰 피해 없이 살려내면 그 다음부터는 즐거움이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백이 아직 못 살아 있고 네. 초반에 벌어둔 실리도 흙이 뭐 적지 않고 근데 이 지금 두어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이 공방이 우선은
흙이 조금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잘 견뎌내야 흙에게 다시 뭐 서광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양은 나쁘지만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조혜연 선수가 여기서 이 대마를 전체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한다면요. 아, 빈 삼각으로 선수를 두고 막아가는 네, 거죠? 네,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살려주지 않겠어. 생일이라도 네, 소용없어. 살려주지 않겠어. 뭐 이런 뜻인데요. 뭔가 다른 곳에서 흙이 할 것이 많이 있다면 조현 선수도 과감히 좀 강수를 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정말 잡으러 갔다가 또 무리해서 잡으러 갔는데 손해를 보면서 살려주면 또 그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두려운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짧은 초읽기 안에서 빠른 결정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냥 막은 것은 우선은 이 교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 공격에 이 곡비를 늦추고 있지는 않고요. 30초 하나 둘 셋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죠? 아 그렇게 아 이거는 근데 지금 김윤영 선수가 그야말로 살기만 하자는 작전인데. 피해가 있죠. 두 점을 잡히면 네. 뭐 여기 따내는 수를 선수한다거나 이쪽 막는 수가 듣기 때문에 살 수는 있겠지만 늘어서 이제 늘고 나서도 수습이 되는 것과 이렇게 두 점을 잡히고 피해를 보고 수습되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뭐 이런 수를 보고 있을까요? 이런 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하고 뭐 안에서 쌈짓 뜨고 살겠다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입니다. 뭔가 끼우는 수를 두기 위해서 여기를 둔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네, 사실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끼우는 수를 두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해두고 끼워야 단수 칠 때 딱 이 양단수가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집에서 가끔 저희 5살짜리 아들 바둑을 가르쳐주면 네. 요즘에 딱 하고 있는 게 양단수인데 네. 이렇게 이제 백이 누워주지는 않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백이 딱 걸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 교환 자체는 흙이 꽤 손해를 봤지만 두 점을 희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백의 바깥쪽에도 지금 흠집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김윤영 선수가 이 두 점 버림돌로 하면서 끼우는 수를 찾아낸 것은 네. 네, 좋은 작전인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칠 때 아, 이상하다. 이거를 두 점을 버리고 그냥 쌈짓 뜨는 것은 아무리 봐도 손해가 커 보이는데 왜 이렇게 뒀을까 했더니 네, 끼우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가 쉽게 받아가지 못했어요. 네, 오늘 재미있는 수법, 좋은 수법들이 여러 번 나왔죠. 초반에 조혜연 선수의 이, 뭐, 눈목자를 하면서 좌변도를 가볍게 보는 그런 작전도 멋있었고 이 수부터 돌과 돌들이 얽히면서 재미있는 수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끊었어요? 양단수인데요. 양단수인데도 지금 그렇게 둡니다. 단수를 맞았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지금 김윤영 선수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면 입방 따냄은 도저히 허용하면 그야말로 이걸로 공격 끝이고요. 이거는 더 이상 공격은 안 되고요. 조혜연 선수는 이렇게 두고 우선 바깥쪽 빵 따냄을 하고 여길 때 다시 따내서 근데 이 흙이 사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양단수인데도 또 안 둡니다. 지금 양단수인데 안 두는 이유는 네. 아, 정말 한 수 한 수 어렵네요. 어려워요. 여기를 느는 수가 된다면 흙이 최상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굴복시키고 둔다면 빵 따낸도 허용당하지 않고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윤영 선수가 눈에 보이는 양단수를
지금 두지 않는 것은 더 강한 수가 있을까를 보고 있는 거고 이 수가 과연 될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어디 있죠? 둘 다 아니고 전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어렵네요. 지금 이수의 의도는 간단하죠. 여기를 따내면 늘어서 좀 젖혀도 되네요. 젖혀서 다섯 점이 오히려 잡히니까 백이 양쪽을 다 방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수가 만약에 된다면 더 강력합니다. 자, 백에게 마지막 30초 백에게 뭔가 좋은 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 수가 더 유력한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조현 선수도 이 수에 대해서는 저도 못 봤지만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던 느낌이고요. 지금 우선은 이렇게 늘게 되면 흙이 환상적으로 탈출을 했고요. 우선은 네. 문제는 이 또 대패가 걸리거든요. 천지 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지금 여기 젖힌 수, 끼운 수 여기까지 이 세 번의 김영 선수가 찾아낸 수로 인해서 느는 변화가 나오면 우선은 흙이 위기를 탈출한 것 같이 보여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됩니까? 아 이상하네요. 여기를 왜 안 늘었을까요? 제가 못 본 수가 뭐가 있나요? 여길 들고 입패를 했으면은 백이 곤란해 보였는데 말이죠. 패감은 자체 패감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느는 선택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 30초 늘었으면 정말 흙이 환상적으로 수습이 된 정말 호수 퍼레이드로 정말 좋은 모양으로 수습이 됐는데 이거는요 지금 이수와 이수가 그냥 악수가 된 거예요. 김민영 선수는 지금 잘못 뒀습니다. 이 는수는 그 전에 좋은 수순들을 이 한 수로 지금은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지금 약간의 작전 미스이기도 하고 초읽기 속에서 좀 수읽기가 확실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흑의 실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결정이 됐을 때 흙이 여기 늘어서 이교환을 한 거니까 자기 안역만 없앤 거예요. 패만만 남아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희영 선수가 좋은 수 다 둬놓고 이 한 수로 네 기회를 날렸네요. 네. 더 치명적인 거는 더 치명적이네요. 여기서 그냥 따내는 게 아니네요. 여기까지 찌르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흙이 견디기 그냥 따낼 수도 있겠지만요. 조영 선수가 만족하고 그냥 따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대마를 노린다면 찌르고 들어가도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양단수. 네. 김민영 선수가 는수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여기 늘었으면은 정말 이 젖힌 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환상의 삼중주로 정말 멋지게 수습을 해내는 장면에서 마지막 판단 미스로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확실히 좀 괴로워졌는데요. 네. 원래 상당히 괴로워 보였지만 이 젖힌 수, 끼운 수, 는 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반격이자 멋진 수습책이었는데 조현 선수 놓아주질 않네요. 독합니다. 독수가 나왔어요. 그냥 따내도 사실 여기도 빵 따내맸고 또 선수 잡아서 뭐 이쪽도 갈 수 있고 한데 지금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지금은 흙이 상당히 괴로워요. 여전히 눈 모양은 없어요. 네, 여기는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흙이 따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반이 뚝 끊기는 펜 모양이 남아있고요. 흙은
이 안에서 두 눈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단 한 수의 미스로 그 앞에 두었던 좋은 수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수가 돼버렸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김윤영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이어두더라도 우선은 흙이 두 눈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이어두네요. 네, 이 교환만 없었어도 흙이 안쪽에서 선수한 집 나는 모양이었잖아요. 이 돌과 이 돌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 네. 흙이 여기 있는 돌은 거의 의미가 없고 백이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여기는 흙의 급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급소를 그야말로 정통으로 찌르고 있죠. 그래도 늘었을 때 흙 한 점을 나왔더라면 또 괜찮았을 텐데요. 그렇죠. 정말 이 젖힌 수, 끼운 수, 는 수까지 해서 그 수법들은 뭐 월간 이한수 뭐 이런 코너 있다면은 나왔을 만한 좋은 수법인데 네. 정말 단 한 번에 이 마지막 수 마지막 여기 양단수 친 수로 인해서 그 앞에 좋은 수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전체가 우선은 위험해 보죠. 여기를 우선 늘어서 백이 눈 모양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끝까지 잡으러 올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어보죠. 여기서도 이제 조혜 선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살려주고 여기를 패를 톡톡 따내면서 좀 유리한 채로 형세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승부를 보자. 잡으러 갈 것인지. 잡으러 가는 것은 백도 어느 정도의 이 모험은 뒤따릅니다. 물론 흙도 위험하지만 살려주었을 때 우선은 백의 모양도 좋지 않고요. 근데 그 앞의 수순들을 보면 계속 잡으러 갈 것 같아요. 네, 조혜 선수 오늘의 컨셉은 네 계속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 전진을 외칩니다. 속기대국 굉장히 어려운 사활 문제가 등장하게 됐고요. 장고대국도 우상기 쪽 변화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후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상변에서부터 돌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 우변 흑한점을 살리지는 않았네요. 네. 우변 흑한점은 아직 이 움직이지 않았고 지금은 상변 2선 침투하는 수 아직 침투해서 이 흙을 몰아가는 수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 두어서 이제 붙여서 흙을 미생으로 만드는 수 아직 남아 있고요. 흙이 여기를 움직이게 되면 백은 이제 답답하긴 하지만 당장은 붙여서 탈출이 지금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나오니까요. 네. 당장 봉쇄는 안 되죠. 여기 밀면 역시 움직여서 역시 어려운 전투입니다. 석기 대국은 지금 하변에서 눈이 날까요? 하변에 한 집은 나거든요. 막아도 호구치게 되면 좀 모양 자체가 약간 호리호리하게 부실해 보여도 네. 알토란같이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끊게 되면 네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나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두어도 깔끔하게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은 우선 여기 한 집을 만들어 놓고요. 백이 여기서도 잡으러 올지 아니면은 이쪽을 지킬지를 봐야 되는데 네. 만약 여기서도 잡으러 오면 이건 그야말로 이 돌과 이제 수상전으로 인해서 이 수상전을 통해서 일점 불사를 외치는 거고 여기가 뭐 그야말로 마지막 수상전 승부가 되겠고요. 네. 백이 그때라도 타협을 하면 네 어떤가요? 타협을 한다면 뭔가 여기 어딘가를 지킨다면 흑도 지금 이 패맛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이렇게 두어서 선수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패가 있기 때문에 백도 하나 지킬 때 밀면 흑도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김윤영 선수가 괴롭긴 괴로운데 백도 여기서 잡으러 오느냐 또는 타협을 하느냐 아, 뭐 우선 지금 아직 한참 두어지고 있고 승패가 가려지려면 한참 멀었지만 열 정말 대열전 오늘 봐도 네. 과연 아, 지금 타협을 네, 타협을 선택을 하네요. 그럼 이제 흑이 살아두면 백은 좌상기 쪽 살아갈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소강 상태가 되겠죠. 흑이 그냥 사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이 딴에는 그야말로 꽃놀이패 흑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하나 교환을 해두어야 돼요. 좀 억울하지만 여기를 두어서 잡으러 오는 것은 백이 이 패를 만약 이 패가 나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백도 두렵거든요. 워낙 큰 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지금 따낸다든지 단수를 쳐서 지키겠고요. 흑도 살았습니다. 뭐 계속 몰리면서 고생 끝에 그래도 네, 돈을 드디어 만들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30초. 이쪽을 살리면서 바둑이 좀 길어지겠네요. 역시 수상전은 백도 좀 떨리는 진행이었죠. 그렇죠. 지금 뭐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수상전 승부가 되는 순간 백도 뭐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니까.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근데 김윤영 선수가 실수입니다. 마지막 조이기에서 약간씩 이 실수가 나오네요. 지금은 당연히 여기 젖혔어야죠. 젖혀도 한 집이거든요. 막는 네. 것은 그냥 이렇게 하고 구부리면 그리고 여기도 문제지만 이쪽은 왜 안 해놨을까요? 흙이 젖혀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데 네. 지금은 백이 먼저 늘면 그냥 앉아서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자, 하변 두 집 손해봤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젖혀둘 수 있는 자리를 백이 두게 되네요. 네.
일단 흑의 사활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 두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